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와, 이 화면 오래간만에 찍습니다. Idioms for stomach인데요. Idioms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idiom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stomach, 바로 중간쯤이네요, 신체 부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유용한 표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I have an upset stomach. I have an upset stomach. upset 하면 feeling, 느낌에서,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분이 아주 화났을 때 I'm upset 이렇게 하는데요. I have an upset stomach. 위가 upset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래서 바로 배탈이 났어 이런 말입니다. I have an upset stomach 또는 I have an upset tummy. 이렇게 tummy 아이들 말로도 씁니다. 같은 표현으로는요, I feel sick in the stomach. I feel sick in the stomach. 이렇게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Upset stomach. 그리고요, 또 유용한 표현. It made my stomach turn. turned 뭔가 위에서 뭔가 turn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인가요? It made my stomach turn. 뭐가 올라왔을까요? 뭐가 올라오면 역겨운 거죠. 그래서 역겹게 하다. 그 역겹다는 건 기분도 나쁘다. 나쁘게 한다. 이런 말이야. It made my stomach turn. 뭔가 위에서 올라오게 만들었어. 역겹게 만들었어. 이런 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next. My stomach is bloated. bloated가 뭔가요? 뭔가 이렇게 부푸는 거죠? 예. 그래서, my stomach is bloated 하면 어떤 걸까요? 속이 더부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더부룩하다 우리 많이 쓰죠? My stomach is bloated.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next.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오, 내 위에, 뱃속에 butterfly, 나비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바로, 예, 너무 긴장하거나 초조하고, 그래서 속이 막 울렁거리겠죠? butterfly가 막 왔다 갔다 갔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아주 긴장하고 속이 울렁거려. 이런 말이에요. 초조, 불안, 이런 거다 씁니다. 이럴 때,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기억해 두시고요. Next,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My eyes are bigger than stomach. 그대로 직역하면요. 내 눈이 내 위보다 더 컸어. 크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위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예. 식탐하는 거예요. 우리 뷔페에서 눈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가져오면, 예.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걸 가져오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오늘 식탐을 너무 냈네. 이럴 때, my eyes were bigger than my stomach.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오늘 식탐 많이 냈네. 이런 말이니까 식탐 내지 마시고 양껏 드세요 할때 쓰세요. 자, 이렇게 idioms for stomach 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많이 쓰이고요. 우리도 위의 표현 많이 있는데요. 자, stomach is growling. 자, 요 표현부터 한번 가볼까요? Stomach is growling 하면은요. My stomach is growling. Growling은 뭐예요? 국물들이 growl 하는 게 으르렁대는 건데요. 내 뱃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뭘까요? 배가 우리 꼬르륵 꼬르륵 하는 그 소리를 얘네는 growling이라고 합니다. Growling. My stomach is growling. 배가 꼬르륵거리네. 아, 배고파지는 시간이네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Next 표현은요. Stomach은 아니지만 My stomach is growling처럼 something. body parts에서 something is something 이럴 때 표현하는 거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바디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My teeth are chattering. My teeth are chattering. chatter하면 치틀치틀해서 막 쪼짤쪼짤 잡담하는 건데요. My teeth are chattering. 이빨이 chattering은 왜 하고 있을까요? 이가 시리고 덜덜 떨린다 할 때, 추울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덜덜 떨리죠? 예, 그럴 때, 추울 때. 곧 그런 날이 오네요. 자, 그 다음. My tongue is wagging. 네, 또 혀는 막 wagging. 흔들리고 있어요. 막 꼬리 흔들듯이 wagging 하고 있어요. 어떨 때요?
예, 상상 가시죠? 추측되죠? 쉴새 없이 짓거릴 때. My tongue is wagging. 아, 왜 이렇게 짓거리게 자꾸 나오나? 이러는 거네요. My tongue is wagging. And next, my heart is racing. 이 표현은 또 금방 이해하죠? 우리도 이렇게. My heart is racing.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심쿵 할때 쓰입니다. My heart is racing. Pumping. 뭐 이런 것도 쓰지만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My feet are flying. My feet are flying. 오, 내 주먹인데요. 주먹이 어떻게 해요? 날아갑니다. 주먹질을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게, knuckle sandwich. 한번 말씀드렸죠? 주먹을 한 대로 팍! 아가리를 갈기는 걸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my feet are flying. 또 씁니다. 주먹질 할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idioms from head to toe 했는데요. 유용한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구독해 주세요. Bye.